5월 21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오프라인 커머스 기반 블록체인 나무앞에 캐리 프로토콜이 국내 IT 및 모바일 분야 사업 전문가를 어드바이저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SK플래닛과 카카오 출신의 김웅, 정용준 어드바이저를 영입해 온오프라인 생태계 확장에 더욱 힘을 실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웅 어드바이저는 네이버와 SK텔레콤을 거쳐 SK플래닛에서 서비스 담당 그룹장을 지냈으며 정용준 어드바이저는 네이버 삼성전자를 거쳐 카카오 소셜 플랫폼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전세계 랜드마크를 활용한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 모스랜드가 위치 기반 게이밍 리워드 앱 더 헌터스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더 헌터스는 지난해 10월 선보인 글로벌 랜드마크 가상 경매 서비스 모스랜드 더 옥션의 흥행 이후 선보이는 첫 프로젝트입니다. 더 옥션은 서울시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등 전세계 랜드마크 258개를 2개월 만에 완판시키며 50억 규모의 매출을 기록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소셜벤처 니픽, 아름다운 재단과 오는 21일부터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픽은 시민들의 불편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 불편함의 개발사입니다. 그라운드X는 니픽이 운영하는 불편함 앱에 제보하는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기능에 현재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유명 작곡가 용감한 형제와 비트코인닷컴의 로저버가 참여해 화제가 된 브레이브 사운드 토큰이 국내 최초로 피코 거래소에서 토큰 세일을 진행합니다. 브레이브 사운드 토큰은 K-POP을 비롯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에서 사용될 암호화폐로 앞서 이달 초 싱가포르 거래소인 디지파이닉스에 상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